전자신문 엔터테인먼트 특집 기획 2017 CES를 가다 정유현입니다. 네, 지금 여러분께 CES 관련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는데요. 그 와중에 정말 반가운 기업을 만났습니다. 바로 이노 시뮬레이션인데요. 제가 지난 SBA와 진행했던 SR15 방송에서 이미 한번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. 이노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 및 VR 관련 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인데요. 우리 조준희 대표님 만나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. 네, 그러니까요.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. 네. 우리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오시는데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. 참가 소감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저희가 이번 사실 CES는 처음인데요. 처음 참가하는 건데 좀 남다른 해를 좀 의미 있게 시작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곳에 멀리 왔고요. 2017년도에는 저희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의미에서 이곳 라스베가스에서 또 CES 쇼에 저희 신제품을 좀 널리 글로벌리 좀 이렇게 알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우리 이노 시뮬레이션 하면 VR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. 이노 시뮬레이션만의 VR은 어떤 차별점이 있나요? 네,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의 VR은 크고 무겁고 비싸고 불편해요. 그래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그냥 분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즐겁게, 더 현실감 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모션 시트라는 걸 만들게 됐고요. 그래서 그 모션 시트를 이번에 소개하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, 방금 VR 모션 시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번 체험을 해봤지만 정말 다른 기계들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 VR 기기를 썼을 때 어지럼증도 없고 또 굉장히 좀 현실감이 남달랐거든요.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건가요? 그렇죠. 기존의 VR은 좀 어지러워요. 그거는 눈으로는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몸으로는 이제 가만히 있으니까 어지럼증을 더 크게 느끼는 거거든요. 저희 모션 시트를 함께하면 눈으로도 그런 역동적인 그 영상들을 즐길 수 있고 또 몸으로도 실제 영상과 동기화해서 일체감 있는 어떤 그런 가상현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모션 체어가 이 가상현실에 꼭 필요한 그런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VR을 감상할 때 함께 이 시트도 움직이면서 보다 더 현실감을 극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군요. 네, 맞습니다. 네. 그렇다면 이번 CES를 통해 우리 해외 수출에 있어서 특별하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점이 있을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제품 많이 팔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제일 바라는 거고요. 저희 회사가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제품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요. 또 저희가 모션 플랫폼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파트너들, 특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컨텐츠 회사라든지 또 글로벌 파트너사를 만나서 같이 협업하고 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네, 제가 잠깐 이노 시뮬레이션 부스에 있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. 네, 이번 CES를 통해 보다 더 이노 시뮬레이션이 선전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. 자, 지금까지 조준희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. 우리 마지막은 2017 정유년 이노 시뮬레이션 화이팅 하자는 의미에서 함께 화이팅 하면서 끝내보는 거 어떨까요? 자, 이노 시뮬레이션